계속으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일단 요 기술 요걸로 잡자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실로 50년 만에 찾아오는 손님이다. 홍안의 소년이 백발이 되어서 찾아오는 고향. 150만 이산가족의 소망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적십자 대표단은 오는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산가족 방문단을 동시에 교환하고, 어머니는 50년 동안 툇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봤다. 아내는 남편의 사진 한 장으로 50년을 버텼다. 이제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다.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50년. 이 끝남 할머니는 요즘 시집갈라를 받아놓은 처녀처럼 몸단장에 바쁘다.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다듬고. 이산가족 상봉 200명 희망자 가운데 남편의 이름 석자가 들어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북한에 살고 있었다. 이 끝남 할머니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19의 신랑과 혼인을 한 것이 17. 결혼한 지 6년 후 6.25가 터졌다. 서울에서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던 남편과 생이별을 한 것은 그 피난길에서였다. 우리 형님하고 지국 가서 있으면 내가 자전거 사가지고 타고 갈 게니까 형님 따라가라고. 그런 줄만 하고 왔지. 50년이 걸릴 줄 알았나면. 그래, 만나면 나는 그 말 먼저 하려고 그래. 이제 자전거 구했나고. 자전거를 구하러 나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시댁을 따라 안동으로 내려온 뒤에도, 그 후로도 50년간 남편은 소식이 없었다. 그때 남편의 나이 25, 할머니가 23. 그러나 아내는 4살과 1살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50년 세월을 기다려왔다. 모진 세상 속에 50년간 할머니를 지탱해준 건 남편의 이 사진 한 장이었다. 한 남자 때문에 인생 행로가 바뀌고, 그 남자를 50년간 기다려온 여인은 대구에도 있었다. 올해 72세 정춘자 할머니. 정 할머니는 50년 전 전쟁의 와중에서 남편을 잃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북한에서 살고 있으며 처자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살고 해줬지. 그 남편과의 재회를 위해 정 할머니는 다홍 치마에 꽃신까지 장만해 두었다. 너무 곱지? 기분 좋으세요? 좋긴 뭘 좋아. 북한의 남편은 상봉자 명단에 헤어질 때 3살이었던 아들과 아내의 이름을 올려놨다. 남편에게도 지난 50년은 쾌한과 그리움의 세월이었단다. 그러나 나만의 아내는 그 감회조차 드러내놓지 못하는 처지다. 무슨 생각하시세요? 친정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할머니의 행로가 바뀐 것은 남편이 사라진 8년 후였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재가를 한 것이다.
3남매를 낳았던 두 번째 영감님은 20년 전에 세상을 떴다. 남들처럼 일부 종사도 못하고 내 자식 내 손으로 키우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니. 정표를 다 줘. 이제 이번 보면 이제 마지막이지. 그렇잖아. 이제 보면 마지막이야. 딸 보는 데는 눈물도 못 흘리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가면 저 가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하면 나이가 많은데 많이 가서 못 만나지. 얼굴도 한번 본 걸로만 좀 만족한 거야. 할머니는 평생 남편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남편을 만나면 일부정사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자식 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봉일이 다가오면서 북측 방문단이 묵을 숙소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연세가 많으셔서 오리털 베개를 빼고 메밀 한실 베개로 바꿨습니다. 북한에서 올 이산가족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 취향에 맞춰 양주 대신 전통주가 선보이고, 통일을 염원하는 케이크도 만들었다. 북측 방문자를 맞이하는 준비는 어머니의 정성 그것이었다. 아들이 며칠만 집을 떠나도 아들의 밥그릇을 이불 밑에 넣어놓고 행여 식을 쓰라 걱정하는 게 어머니 아닌가. 천안에도 그렇게 50년을 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다. 우리 상관이 왔어. 에이, 문지 마노. 왜 저한테 울어. 산만 만난다 이러고 오래 살게 사고. 사모니가 뭔지 모르겠어. 아주 뭐야, 오빠지. 살았으면 67이요. 아유, 17살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50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기다리느라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노모는 올해 96세 민병옥 할머니다. 아이고, 사람 없으면 그냥 항상 아들 만나서 살아서 마냥 얘기하는 게 둘이 괜히 만나도 않고 만난 거 마냥 끌어안아보고 등어리 두드려주고 괜히 헛손질 하는 게요. 그게 나는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죽고 못 보는 건 할 수 없는데, 에? 사는 거는 내보내고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할머니는 마치 아들을 만난 듯이 빈 허공을 향해서 두 팔을 내밀어 끌어안고 볼을 쓰다듬고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보태왔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북한 방문단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건 17살 때, 막내딸인 상수가 8살 때였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의용군에 입대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러나 민할머니 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안 하면 드러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언니 고생시킬게. 그지. 그래, 그날 나가던 날도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때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작은 오빠 저녁 먹으라고. 그 집집마다 알만한 집이 다 눕더라고요. 오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게 한이 되잖아요. 17살 먹어서 바뀌었잖아. 엄마. 이것들이 주머니 달린 거 사왔어. 주머니 달린 거 사왔다. 차라리 죽었으면 가슴에라도 품고 살 텐데. 그러나 죽지도 않고 사라진 자식은 어머니의 한숨, 어머니의 눈물에 방울방울 살아있었다. 여기 기억이야.
미날머니는 팔남매를 낳았지만 아들 넷은 앞세우고 하나 남은 아들과는 생이별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혼미해지는 미날머니가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들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들의 소식을 알게 된 건 적십자가 북에서 보내온 200명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면서였다. 김지는 잘 잡두고 계세요? 밥은 잘 잡두세요? 밥. 안 들리셔요. 할머니 밥 잘 드셔요. 생사 확인은 큰아들 며느리와 이뤄졌다. 할머니는 지금 누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다. 예. 그래서 그 적십자 사회도 이번에 남북 8월 15일 날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하는데 할머니를 찾는 분이 계세요. 예. 할머니 아드님이시라고 얘기하면 그때였다. 할머니가 반응을 보인 건 아들의 이름이 불려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상원 씨가 할머니 그 민병욱 할머니를 찾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있어서 실제 할머니가 얼마나 연세가 많으신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박상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모종이란 이런 것일까? 그때는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지. 병원이 가면은 죽어도 가봤나 봐요. 아이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가셔야 돼요. 아유, 50년도 넘었어요. 아이유부가 있어요. 아유. 그래 다 그래서 그 아들 만나고 이래라고 이렇게 할머니는 전후 사정을 듣기도 전에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50년 동안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니. 96세 노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좀 더 틀어, 이 발 보아요, 발. 네. 지금부터는 지나친 흥분이나 긴장감을 피해야 한다. 워낙 연로하신 데다가 50년간의 가슴앓이가 언제 어떤 상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38명과 관련된 북측 이산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그날 방송은 남한에서 보낸 200명 명단 가운데 138명 가족의 생사가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산 가족들은 오는 8.15를 즈음해서 혈육 상봉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상봉일도 8월 15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가족 수는 제한적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가 확인된 가족 가운데 100명만이 상봉의 기회를 얻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우리 측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연로한 순서. 그러나 북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어머니의 집념이란 이런 것일까? 할머니는 모로 놓은 채로 밥그릇을 비우고 있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입원 나흘 만에 할머니는 손자의 등에 업혀 병원 문을 나섰다. 8월 8일 이산가족 남북 방문자 명단 최종 발표를 앞둔 시각. 대한적십자사회엔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쇄도했다. 뒤늦게 혈육을 찾으려는 이산가족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으면 너도 나도 다 뽑아드릴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만 지금 나는 못하게 됐잖아요. 일곱 월심의 동생들 생각으로 그래 영생 같은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잠도 안 오시고.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그냥 마음만 뒤흔들어 놓고. 50년 동안 가슴 속에 채곡채곡 묻어두었던 사연들도 터져나왔다. 마음 진정하세요. 이렇게 자꾸 너무 가슴 아프시면은. 북측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던 칠순의 노인이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수고해드렸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네. 할아버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딸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바로 그날 안동의 이끝남 할머니 집에서는 평생을 수절한 남쪽의 아내가 북의 남편을 만나게 될지에 내 외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부인 홍경옥 씨와 아들 이진일 씨가 그리고 진성 씨 형제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북측 방문자의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이다. 남편의 이름은 리복연. 심규황, 심종만, 안순환, 안인택, 안중호, 양원열, 양재덕 씨 올해 69살입니다. 리복연. 리복연. 그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칠순의 아내는 눈물을 내비치고 있었다. 네 명의 가족을 찾아서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신의 전덕찬 씨. 올해 연세 72세고요. 그 시각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는 딸과 사위와 함께 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해주는 딸 내외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없는 할머니다. 그리고 정춘모, 정혜석, 조용관, 조주경, 조진용, 그리고 주영훈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김희영. 다섯 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출신의 65살 그 네 명이면 누구 나와야 되나요? 네. 아버님 김남식 형 결혼하고 저기 전우애하고 저 조카 딸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맞네. 그때 본 사람이 나 서울을 방문합니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계속해서 북측에서 서울을 찾는 고향 방문자 명단이 한편 민병옥 할머니도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얼른 누가 지금 안 되고 또 멀었어. 네, 그리고 70살 충청남도 박상원 거기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어, 네, 예. 나왔네요. 나왔구나. 74살입니다. 동생인 박경련 씨를 찾기 위해서 오신데요. 할머니, 할머니 이번 저 만나셨대요. 그때 할머니 만나게 된다고. 오늘 지금 방금 나왔어요. 텔레비에서. 네, 박 텔레비전에 지금 나왔어요. 방송 나왔어. 이제 할머니 이제 만나기로 됐어요, 이제. 할머니, 저 적십자 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요? 상봉 소식을 전하러 온 적십자 직원은 또 다른 희소식을 전해줬다. 아드님 사진인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예? 예? 누구, 누구예요? 요리가 요리를 닮은이. 형 닮았어. 맞아. 마늘 빠진 턱에 잘 먹고. 엄마를 만나보고. 엄마 들어가시면 놀러와. 놀러와요. 놀라보겠어요? 놀러 때요. 북한 가고 싶어요. 이쁠 적에 뭐한지 어려서. 어렸을 때. 어디 가실게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 17으로 멈춰버린 아들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가만히 계시 여기 손자한테 계셔야 편이야. 오빠 사진 어딨어 엄마? 오빠 사진 왔다며? 어딨어? 어딨어 엄마? 사진, 아, 어디 있는 사진 잘 봐. 에이, 닮았어. 닮았어. 오빠 닮았지, 그런 거. 오빠 닮았네. 닮았잖아. 응? 보니까 무슨 어쩌면 이렇게 늙었대, 아래. 늙어서 몰라보겠어. 아이고, 딱하지. 어찌나게 늙었다니. 닮았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노모가 통곡한 건 바로 그때였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여? 아이고, 원수 같은 놈이 어떻게 다 너를 놓쳤는지, 어떻게 다 너를 못 보는지, 아이고 죽겠구나. 아, 놈씨도 가엾다. 얼마나 고통으로 적었니? 아이고, 우리 성근이 고통 중에서 살고.
아이고, 아이고. 8월 13일 밤 할머니의 짐이 꾸려졌다. 50년 전 17의 어린아들은 짐도 없이 맨손으로 집을 나갔었다. 그때 속옷 한 벌이라도 어미 손으로 챙겨줬더라면 지난 세월이 그렇게 쓰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은 꿈에라도 아들을 만날까 싶어 초저녁이면 잠들곤 하던 증조 할머니의 고통을 모른다. 8월 14일 오전, 앰뷸런스 한 대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남측 이산 가족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날이다. 그 시각 안동의 이끝남 할머니는 벌써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 대구의 정춘자 할머니도 아침 일찍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웠던 할머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남편.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남편은 내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불과 한 시간이면 닿을 거리. 그 일행 속에는 이 할머니의 남편도 민 할머니의 아들도 들어 있을 것이다. 민 할머니를 태운 앰뷸런스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96 노모가 칠순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북한의 항공기가 평양을 출발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 50년의 고통과 그리움을 싣고 그들이 온다. 이북에서 딸도 놓고 왔지. 아이고, 아이고 성모라.